하려고 했는데. 에? 오렌지색으로 색칠하기. 아, 색깔. 색깔 칠하지 마세요. 그 페인트만 한번 보여줄게요. 에? 아, 오렌지로 꼭 바꿔야겠습니까? 그러잖아요. 놀라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. 놀라지 말아야지. 색깔이. 드셨나요? 여기 이 자리. 네? 여기. 많이 세나요? 한번 뿌려보세요. 들어왔어요? 네네. 많이 세요? 아니 우선은. 오 많이 세네. 거품이 크게 나서. 세는 거예요, 그게? 정말요? 네네. 잠깐만요, 좀 찍을게요. 예. 어떻게 이걸 알았어요? 그리고. 그거를 그러면 분해해서 백색 테이프를 감아서 다시 그거를 네, 그렇죠 안 세게 만들어야 돼요. 일단 그거 하나 표시. 표시? 잘 기억해 두세요. 기억해 두라고요? 지금 작업하는 게 아니고? 또 세는 데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럴 수도 있는데 작업을 해놔야 다른 데를 찾기 쉽지. 아유 아유. 어떤 게 에어선? 거기만 세나요? 내가 찾을 수 있는 데는 배꼽도 못해도 여기도, 여기도 세는데요? 세는데, 네. 여기 오, 드레인 부분 세네요. 잠깐만 이거 좀 찍을게요. 오 이것도 세요. 여기도 많이 세는데요? 아주 다 편안하다. 아 누워서 뭐 하십니까? 와 여기가 덜 더운 것 같아요. 아. 이 언니 입었을 때는 막 더웠는데 막 처음 들어올 때는 들어오니 꺼려졌는데 들어와서 비눗물 뿌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? 뭐 하세요? 굳이 이거 안 하시네? 예? 뭐 하시는 거예요? 아 이거 에어 쓰는 것 때문에 지금 풀고 있는데 네 아 이러다 빨리 찢어지겠는데? 네? 파이프에 세는 거예요? 네, 저 안경 좀 주시겠어요? 제가 도와드릴까요? 아니 안경만 주시면 크게 도와주시는 거예요. 아이씨 눈으로 깜장이 떨어져가지고. 아, 아니 안 풀리면 제가 해드릴 텐데. 돌아가긴 하는데. 아, 다 푸셨네요? 지금 돌아가... 하루 종일 이거 두 개 푸시는 거예요? 돌아가긴 하는데. 어 이거 안 되겠는데? 아이씨, 혼자. 하기가 오 너무 요란한데 기술자 불러야겠는데 낙정님 풀렀어 풀렸나요? 이해가 세서 이 찍어와야 되겠대요 호수집 가갖고 찍어와야 되겠습니다. 내일 일요일인데 할까요? 예? 호수집이? 월요일날 찍어야죠. 아 그럼 전 월요일날 일 안 받아야 되나요? 아니 일 있으면 이거 다시 꼽아야죠. 네? 일 있으면 다시 꼽아야 되지 않을까요? 이게 샜습니다. 이 호수. 그래서 얘를 다시 이 유압 호수 찍는 데 가가지고 찍어와야 됩니다. 직접 하시나요? 오호. 직접 진짜 다 하시네요. 점점 트럭카가 돼가고 있습니다. 이 위치는 오호 파이프 필요 없어요. 오호. 찌. 이거는 왜 풀죠? 이거 새로 사야죠. 왜요? 새서 안 새는 걸로 사서. 아 얘가 샌다고요?
쩍. 이게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. 신기한 반지. 또 세요? 그게 잘 고장나나 봐요. 또 세요? 서쪽에서. 그래요? 그럼 또 풀어야죠. 해야죠. 자, 갑시다. 난 돌아가기 싫어. 파이프는요? 응? 얘 봐봐, 이거 거품. 얘는 세네.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? 아까 풀었는데 너무 능숙해서 이제 잘하시네요. 야, 걔가 아니야. 거리 주자. 이게 참 노안이라. 나도 봐, 나도 오세요. 잠깐만, 시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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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얼굴 치워줘. 이게 아래 부분이라 그렇군요. 아까 전에는 옆에 부분이라 이렇게 안 내줘. 오! 오! 깜짝이야. 아, 예상하고 있었는데, 아까 성인님 할 때 들었는데. 아. 고생하셨습니다. 그 월요일 날 사러 가시면 됩니다. 반지 두 개. 주머님 어디 가세요? 호수집. 아, 왜요? 저 에어 그래서. 에어가 자꾸 새 가지고요. 이거 호스 다시 찍으려고. 그러시군요. 여기가 에어집입니다. 이게 팔쌈이네. 안녕하세요. 팔쌈 이게 아닌데 이거. 알았어요. 그럼 구해 주세요. 가격은 같아요? 같이 구해 주세요. 이거 지금 했다고 전화했던 게요? 이거 세 가지고. 아, 이거 꺾었는데 이게. 고장났네 이거. 사장님 그거 L자로 꺾인 거 없어요? L자로 꺾인 거? 네. 밖에 바퀴 밑에 쪽하고 그 힌지를 L자로 사면 일자로만 하니까 이게 그렇죠. 꺾이잖아요. 어. L자가 있어요. 어, 맞아 맞아. 그 밑에는 L자로 꽂았나요? 그것도 세나요? 그 사이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 사이가 세나가. 여기서 세면 풀러서 다시 감으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.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길어도 상관없는데.
여기 테프론 감아서 먼저 끼시고 얘 먼저 감아서 끼시고 그 다음에 얘 돌려서 끼세요. 이거는 수구 뭐 아니에요? 맞아.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거 사이에서 세더라고요. 새 걸로 왔습니다. 새 거가 더 작아 보이지? 같은 거. 똑같은 거 똑같겠죠. 이쁘면 작아. 이것도 다 감아갖고. 응, 테프론 감아줘서. 테프론 있으시죠? 네. 테프론 챙겨줘야 될걸요? 아니요, 있어요, 있어. 있는. 있어. 저거 저거하고. 이것도 가져가요. 윙클님은 다 사셨나요? 저희 살 것이 지금. 빨리 사세요. 아, 여기 없어요? 주문해 놓으면 돼요. 주문해놨어요. 생겼어요? 네? 잠자기 딱. 됐어요? 그 다음에 이렇게 감는 거야, 이렇게. 반대로. 그렇지. 그러면은 이게 풀리질 않아. 아니, 오버가 되질 않는다고. 선이. 그러면 얘 계속 따라 돌죠? 계속 따라 돌잖아요, 그죠? 이렇게, 그죠? 이렇게. 계속 따라 돌지? 더 이상 안 풀리잖아. 계속 따라서 가, 그냥, 이렇게. 알았죠? 근데 적당한 건 어떻게 알죠? 적당한 거는 약간 이제 나사선이 약간 안 보이려고 그럴 때. 요 상태. 이모님은 더 감아야 돼. 좀 더. 그렇지, 더. 나사선이 좀 안 보일 만할 때, 이제 좀 흐물흐물해질 때. 그렇지, 그렇지. 이제 됐어. 이제 됐어. 아니, 선명하진 않지. 봐요, 옆에서 봐봐요. 두께가. 두께가 입혀졌잖아요, 벌써. 됐죠? 이 상태에서 자꾸 끊으면 돼, 이렇게. 같은 방향으로. 왜 이렇게 잡으라 그러냐? 예? 왜 이렇게 끊어야 돼? 끊어. 왜 이렇게 감으라 그러냐? 요거를 감을 때 시계방향이잖아요. 시계방향. 이렇게 돌리고 감잖아요. 잠글 때. 예? 아, 잠글 때도 안 풀린다. 잠글 때도 안 풀린다, 이거지. 이렇게. 아가처럼 감으면 잠글 때 풀려. 자, 아시겠죠? 하시나요 이제? 아 이쪽 여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에어가 새가지고 지금 그거를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. 직접 공구장가 가가지고 유압집 가가지고 요것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는?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. 얘도 아, 이 정도인데? 아니요. 더 잠길 수 있으면 잠궈야 되겠죠. 그러면 파이프가 필요할지도. 적당히. 어, 이게 다 안 들어갔는데. 야. 거기서 네가 부전하면 안 돼. 몸이 움직이는데. 계속 돌아가네요.
파이프로 해야 되겠다. 쉽게 돌아가는데요. 힘이 없어.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분명히 저번에 두 개 샀는데 그거 어디다 놔두고. 다 된 거예요? 다 된 거예요? 파이프 가지러 가야지. 아, 제가 갖다 드릴게요. 저 주무시고 계세요. 이모님의 전용 파이프입니다. 이걸로 다 하십니다. 이게 있던 것보다 작은 게 맞나 봐요. 네? 얘는 이게 안 들어가요. 자, 여기 있습니다. 들어가겠죠? 얘는 안 들어가. 진짜 안 들어가요? 응. 아, 내가 작아 보인다고 했죠? 작은 게 맞아. 나도 눈썰미가 생기기 시작했나 봐. 그러네요. 이렇게 파이프를 여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돌리면은 적은 힘으로도 돌아갑니다. 된 것 같은데요? 됐다. 됐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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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쪽 여기 반대죠. 나중에 에어 채우고 이쪽도 여기가 새에서 다 뺐습니다. 이거 이것도 뜯어야 돼요. 새 가지고 새 걸로 교환을 할 겁니다. 이쪽 다 안 돌아가는데? 거기는 안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? 다음 작업이요. 네? 여기서 여기서 누워있는 게 얼마나 편한지. 아, 편해서요? 그건 먼지 떨어지잖아요. 제가 여기서 해볼게요. 여기 될 것 같은데요? 아니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괜히 옷도 구겨 먹었다고. 네? 잘하시네요. 이제 요령까지 생기네요. 소리는 이모님이 힘쓰는 소리입니다. 자, 이제 파이프를 연결합니다. 이모님 잠깐만 잠깐. 여기서 하시면 된다니까. 일어나서. 일어나는 게 귀찮은데. 일어나는 게 귀찮아. 그냥 한다고 합니다. 이거 세 군데만 세나요? 우선은 크게 잡히는 데가 거기였고 이제 여기가 잡히면 다른 데서도 또 압력을 내뿜겠죠?
됐습니다. 된 거 아닌가요? 글쎄요. 나도 된 거 같은데요. 나도 이게 처음 해보는 일이라. 아. 처음 해보는 일이라. 응? 야. 처음 치고는 너무 잘하십니다. 그 다음에. 흉지를 잡아볼까. 아. 얘가 깔깔이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. 그죠? 얘는 고리가 없으니까 될 것 같아. 얘 이렇게 되나? 방향에 맞춰서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? 그쵸, 방향에 맞춰가지고 이것도 파이프를 꽂아야 할까? 이 정도 될 것 같아. 그걸 안 움직여 줄까? 그치? 제가 했을 땐 안 움직이는데 내 힘이 다른 기술자분들의 힘이 움직이네. 다 됐나요? 파이프를 또 꽂고 있습니다. 제가 나가게 비켜주시면. 아, 예. 다 됐어요? 네. 오. 다 갈랐어요. 오. 오빠, 0이에요. 아, 에어를 더 채운 후에. 에어가 새는지 안 새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더 할 겁니다. 완벽하나요? 네? 오늘 교환 다 하셨나요? 에어톱은? 어떤가요? 해보니까 쉬운가요? 뭐 어렵진 않죠. 네,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